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와해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오늘 전현직 고위 임직원 등 32명을 기소하면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 등 오너 일가가 노조 와해에 개입한 정황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2015년 한 차례 전원 무혐의 처리됐던 삼성의 노조 와해 의혹 사건. 지난 2월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오늘 32명을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수사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겁니다. 노조 와해 공작엔 삼성의 2인자로 불리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을 총책임자로 강모 부사장, 목모 전무 등 인사 담당 간부들이 동원됐습니다. 삼성은 창업 초기부터 이어져 내려온 그룹 차원의 무노조 경영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미전실 인사지원팀이 주도하여 노사 전략을 총괄 기획하여 왔고 전담 종합상황실과 신속대응팀을 설치한 삼성은 노조 활동이 활발한 협력업체를 폐업시키는가 하면 노조원들의 죄취업을 막고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임금을 깎기도 했습니다. 직원들의 채무관계나 임신 여부 등의 사생활도 사찰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조 파괴 전문 컨설팅 업체, 정보경찰 등 외부 전문가까지 동원됐습니다. 다만 검찰은 이 공작에 이재용 부회장 등 오너 일가가 개입한 정황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삼성그룹 차원의 노조 와해 공작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에버랜드 등 다른 계열사에서도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